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향 출신 경제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균형 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공정하게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윤동현 지사님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국립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전략이 클 것이라고 이를 통해 경기 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미약한 재정, 그리고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 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묻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 경기 북부의 유일한 흥미시입니다. 1992년 9월 일산 10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고양시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발전 속도는 인구 증가율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자족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흥미심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하나 없는 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6년 드디어 고양시민 모두가 염원했던 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65%, 고양시 35% 지분으로 2017년 공동사업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완료 후 미분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공동사업자 간의 협의로 유상 매입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의 사용을 기속해서 재량으로 변경하고 고양시는 전체 사업비의 4.0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추가 부담하며 시효지의 무상 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의 실질적인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교각 사로 형국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은 사라졌지만 막상 당장 투입되어야 할 재정적 부담은 높아진 것입니다. 고양시는 약정의 지분율에 따라 약 3천억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게 됐고 경제협약에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364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 북부 유일 흥미시 미분양 용자의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그런 해박서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는 95%의 주권으로 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 용인은 사업구역과 관내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유사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입지에 따라 경기 북부와 남부의 확연한 온도 차이는 그동안 불공정한 경기도의 행정 및 지원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 분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국립안산타를 비롯해서 대형 종합병원 등에서 도 바이오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고양시는 만약 조합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개발 이익금의 재투자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북부의 유일한 고양 특례시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양시를 경기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다면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적어도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공평한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 슈퍼노벨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 지역과 당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면서 저번에 보정 질문을 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